청소는 장비빨. 이 말 들어보셨죠? 장비가 조금만 업그레이드 되어도 주부의 청소 시간이 한결 즐거워지고 수월해지는 거 다 아실 텐데요. 다이소의 가장 빛나는 제품이 청소용품이 아닐까 싶어요. 가격뿐만 아니라 신박한 아이디어로 깜짝 놀라게 하는 아이템들이 가득 있죠. 오늘은 나의 주방 청소 도우미를 소환하는 다이소 청소 추천템과 친환경 제품으로 유명한 동구밭 살림템도 함께 준비했어요. 장비빨 제대로 받아볼 준비 되셨나요? 스크래퍼 앤 틈새솔 3개 1,000원. 고무 패킹 있는 반찬통 뚜껑 씻을 때 패킹 어떻게 하세요? 칼이나 포크 같은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다 보면 고무에 구멍이 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밀폐시키는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고무 패킹 망가질 걱정 없이 손쉽게 닦을 수 있는 솔? 여기 있어요. 스크래퍼가 헤드에 작은 거, 아랫부분에 큰 거 있는데요. 뒤쪽 스크래퍼로 고무를 드러내고 손으로 살짝 빼면 고무 패킹이 쉽게 빠져요. 이 스크래퍼로 이물질을 긁어낼 때 사용해도 좋아요. 고무 패킹 빼고 나서 뚜껑 틈 사이사이를 세척할 때 솔로 구석구석 닦아내면 되는데요. 헤드가 살짝 각져 있어서 직선의 제품보다 손으로 잡고 청소할 때 좀 더 편해요. 3개에 1,000원인데요. 가성비 너무 속 시원한 결과물을 주는 아이템이에요. 접이식 수틀 5,000원. 그릇 꺼낼 때, 상부장이랑 후드 청소할 때 등 그 손 안 닿는 부분이 있을 때 뭐 밟고 올라가시나요? 의자? 사다리? 찾으러 우왕좌왕 들고 다니고 가져다 놓고 좀 힘들고 귀찮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거 안 보이는데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요긴한 꿀템. 무게가 가볍고 접이식인 게 특징인데요. 특히 청소할 때 딱 들고 가서 펴고 사용하면 되니까 약간 애매한 키에 저 같은 주부들한테는 아주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상부장에 그릇 꺼낼 때도 사용하고 후드 청소할 때도 사용해요. 원래는 바깥 활동할 때 가지고 다니는 접이식 의자라서 다이소 캠핑 코너에 있어요. 캠핑 코너에는 접이식 의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보관에 용이하게 가장 작게 접히는 제품을 찾았어요. 접어서 집안의 작은 틈 속에 쏙 넣어버리면 깔끔하죠. 혹시 저처럼 몸무게가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제품의 최대 하중은 80kg이고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제품은 90kg이에요. 걸어두기 편리한 물기 제거기 1,000원. 주방에서 설거지 끝내고 물기 마무리할 때 행주로 하면 행주 빨아야 하잖아요. 그럼 또 물 튀고 또 행주로 물기 닦고. 아, 이거 무슨 무한 반복도 아니고 설거지 후에 행주를 사용하지 않아도 빠르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다이소 미니 스퀴지. 이 제품으로 마무리하면 쓱쓱 하고 딱 깔끔하게 끝내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미니 스퀴지라는 제품은 자주에서 먼저 팔고 있었는데요. 9,900원이라는 가격에 선뜻 손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다이소에서 무려 1,000원이라는 가격에 팔고 있어요. 이 스퀴지는 넓은 면 한쪽이 부드러운 스퀴지 부분이고 반대편 단단한 넓은 면이 손잡이인데요. 크기가 너무 작지도 않고 양방향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설거지 후에 행주를 사용하지 않아도 깔끔하고 빠르게 물기를 정리할 수 있어요. 컬러와 디자인도 깔끔해서 걸어서 보관해도 거슬리지 않고요. 걸어놓는 부분이 막혀있지 않아서 봉에도 걸어놓을 수 있어서 보관이 정말 편리해요. 주방뿐만 아니라 욕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템이에요. 이 제품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이건 봄집사님 유튜브 보고 너무 괜찮아서 소개하는 다이소 아이템 조합이에요. 유튜브에서 다이소 제품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이 두 개 있으시죠? 워낙 유명한 두 가지 아이템인 자석 부착 키친타월 걸이랑 자석 후크인데요. 혹시 나도 사야지 해서 다이소에 달려가서 사고서는 사용하기 애매해서 어디 그냥 넣어두셨나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주방에서 물기를 건조해야 하는 물건들을 말릴 때 사용해보세요. 키친타월 거리가 스틸 소재로 되어 있어서 자석 후크와 사용하기 딱 좋아요. 선반에 키친타월 거리를 걸어두고 자석 후크를 붙여주시고 물기를 건조해야 하는 물건들을 걸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항상 사용하면서 건조하는 이것들만 걸어줬어요. 너무 또 주렁주렁 걸면 지저분해 보여서요. 물기가 싱크볼로 바로 떨어져서 벽에 늘어뜨려서 보관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해요. 이 두 제품 있으신 분들은 활용해보세요. 이번에 자석 후크가 블랙과 화이트 컬러 추가 신상품이 나왔어요. 화이트 후크를 붙이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주방 싱크대 거리 휴지통 2,000원
주방 쓰레기는 물기도 있고 음식물도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바로 치워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싱크대에서 쓰레기통까지 이동해서 버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싱크대 한쪽에 이런 작은 쓰레기통을 마련해두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작아서 조금만 양이 많아져도 넘치죠. 이 다이소 주방 싱크대걸이 휴지통을 이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입구부터 넉넉하게 크기 때문에 주방 쓰레기를 치우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요. 깊이도 꽤 있다 보니까 주방 쓰레기가 넘치는 걱정도 없고요. 유튜버 정리마켓님이 이 쓰레기통을 색다르게 사용하는 방법 봤어요. 각종 세정용 스프레이, 싱크대 덮개를 이곳에 넣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세정 스프레이는 보통 아래쪽에 보관하는데요. 꺼낼 때마다 문 열고 허리 숙이고 좀 불편했는데 여기 넣어서 보관하니까 깔끔하고 꺼내 쓰기 편해요. 이 제품 아니어도 기존에 갖고 있던 큰 사이즈의 하부장 거리용 쓰레기통이 있으면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주부들은 원래 목적보다 활용을 58,000% 잘한다니까요. 깔끔한 모양의 주방을 원하는데 혹시 이 세제통이 방해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주방 마감을 완성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이 고체 설거지 비누예요. 완전 깔끔하죠? 저는 이 집에 이사하면서 주방을 새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드라마에 나오는 주방처럼 깔끔하게 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저것 세제통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볼썽사나운 이 플라스틱 통 치워버리고 이 설거지 비누 하나 올려놓으면 심플하고 주방이 다시 새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면 손이 건조해지곤 했는데요. 그렇다고 고무장갑을 끼자니 안쪽이 습습한 것이 영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 비누는 동구밭 무화과 설거지 비누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사용하고 나서 저는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나서도 손이 건조하지 않아요. 합성 계면활성제가 아닌 식물 성분과 꼭 필요한 성분만 함유해서 만든 설거지 비누라서 자극이 적기 때문에 맨손으로 설거지해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해요. 이런 액상 세제는 우리가 사용할 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액상 세제는 사용 방법에 따르면 물 1리터에 1.5ml의 세제를 희석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설거지할 때 이렇게 한 펌프 또 한 펌프 추가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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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죠. 이렇게 권장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사용하면 식기에는 지워지지 못한 잔류 세제가 남게 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우리는 이 잔류 세제를 1년에 소주 두 잔 정도를 먹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동구밭 설거지 비누는 우리가 목욕할 때 사용하는 비누처럼 이렇게 수세미 위에 살짝 묻혀서 사용하면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양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설거지 비누가 실제로 설거지가 잘 될까? 의심하는 분들 지금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닿기 힘든 소고기 기름 가득 낀 찜솥 설거지해본 후기를 지금 바로 공유해드릴게요.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기존 세제와 차이점이 없어서 오히려 놀랐어요. 기존 방법대로 설거지를 제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거품 내서 닦고 세제가 부족하면 비누칠 한 번 더 해서 닦고 똑같아요. 그리고 설거지 비누 사용하다 보면 비누가 물러지거나 관리가 힘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비누받침도 써보고 비누망도 써봤는데요. 거품 양은 확실히 비누망이 좋은데 걸어놓을 공간이 필요하고요. 건조는 비누받침이 빠른데 밑에 물 빠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 마신 비타오백 재활용해서 세워놨는데 깔끔하고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세제통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아시나요? 무려 500년 이상이라고 해요. 500년 동안 이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서 결국 우리가 먹게 된다고 해요. 이 제품에 제가 감탄한 점은 환경에 나쁜 플라스틱 비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처음에 배달된 포장을 보고 이게 뭐야 하고 실망하면 아마추어. 이 포장지 다 분해되는 종이에요. 콩기름으로 인쇄되고 코팅도 안 된 종이거든요. 내추럴 그 자체. 비누뿐만 아니라 이 포장지도 자연으로 쉽게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친환경 제품이에요. 제가 환경을 지킨다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 제품 사용하면서 약간의 뿌듯함 같은 게 느껴져요. 제가 써보고 마음에 쏙 들었던 이 동구밭 제품을 제가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와! 저의 첫 공동구매인데 이렇게 행복한 공동구매 제품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공동구매 구성 상품은 무화과 설거지 비누, 지구살림 세탁세제, 그리고 시어버터 핸드크림이에요. 세탁세제 살 때 보통 용량 대비 가격 보고 사시죠?
그런데 막상 사와서 빨래 좀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크고 무거울까요? 너무 무거워서 계량할 때 막 질질 흘리고 막 그러죠. 이 세탁세제는 가볍고 계량할 필요가 없어요. 세탁조 안에 톡 던져 사용하는 간편한 고체 타입의 세제예요. 세탁조에 세제 넣고 세탁물 넣고 세탁기 시작 끝. 그리고 액체 세제의 끈적함 때문에 세제 투입구에 곰팡이 생기는 거 아시나요? 그 청소 안 해주면 곰팡이 생겨요. 세제 투입구 청소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지금 가서 확인해보세요. 이거 세제 투입구가 아닌 세탁조에 직접 넣어서 사용하는 고체 세제라서 세제가 남지 않아서 곰팡이가 안 생겨요. 세제 투입구 청소하는 수고로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긴 간편해서 좋은데 기능이 떨어질 거라는 의심이 드시나요? 남편이 때마침 커피를 잔뜩 흘리고 와서 세탁을 바로 해봤는데 깨끗해요.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심한 얼룩은 문지르고 세탁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고 세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처럼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세탁물에 남아있는 세제 걱정에 추가로 헹굼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제품은 계면활성제 자체를 아예 넣지 않고 무향인 세탁세제라서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해서 아기옷과 속옷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해화학성분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라 지구환경에 친화적이에요. 또 한 가지 매력은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이에요. 설거지 비누가 저희 집 기준 500g이면 1년치인데요. 요 정도 부피. 세탁세제는 70알? 3kg 세탁 주 3일 기준 6개월치인데요. 이 정도 부피예요. 그래서 6개월치 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이제 깔끔한 최신형 세탁기만 있으면 되겠다. 이번 살림 세트에는 이 동구밭 올바른 핸드크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핸드크림 바르고 나면 몸 밀납장갑 낀 것처럼 막 답답한 느낌 별로잖아요. 이 제품은 가벼운 느낌인데 시어버터랑 식물성 오일이 들어있어서 보습감은 아주 충분해요. 무향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또는 반려동물 키우시거나 향에 민감해서 향이 없는 핸드크림 찾으셨던 분들에게도 좋아요. 저는 비염이 있어서 강한 향의 핸드크림 쓰면 코가 좀 찡긋찡긋하는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 동구밭 살림 세트는 7만원의 가격에서 19,000원 할인된 51,000원의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해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해주세요. 오늘은 다이소 주방정리 아이템들과 함께 동구밭 공동구매 제품을 소개해봤어요.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알게 됐고 더불어서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키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동구밭 살림 세트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무섭게 나오는 환경문제 뉴스 때문에 걱정만 하는 우리 주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잔여 세제물 노출되는 가족들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 공동구매 이메트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를 꼭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쉽고 빠른 살림 정보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